안녕하세요. 고기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지성 콩간부장입니다. 자, 날짜부터 보겠습니다. 10월 10일입니다. 오늘은 KOF 올스타 소환권 100개만 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도박 KOF 올스타 파이터 소환권입니다. 자, 많은 기대가 되네요. 좋은 거 많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도전을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입니다. 자, 10개씩 분할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합으로 파이스타를 얻어야 하겠죠. 하이야 하이야 나와라 빨간색 빨간. 아, 이거 뭔가 했다 아까 마지막 역전이 있었다 아까. 자, 시작이 좋지가 않네요. 자,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킹 오브 파이터 올스타 첫 회 우승자 케인형 페스타 부탁해요. 뭐가 잘안 되니? 이거나 드셔. 아, 네, 뎀바물. 아, 요새 케인형하고 뭐가 잘안 맞네요. 자, 스킵. 자, 이거 느낌이 싸늘합니다. 이거 확률 조작 아닌가요? 넷마블 이 녀석들. 자, 어느 분한테 부탁을 해야 될까요? 자, 저에게는 무과금도 분들이 있습니다. 무과금도 분들이시여. 저에게 원격의 기운을 주소서. 나온다,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빨간. 아, 네. 아, 네. 이제 무과금도 분들이 없으신가요? 좋습니다. AS 파이터. 굽실거리니? 죽어버리렴. 아, 짜증나네요. 자, 짜증납니다. 자, 다시 한 번. 자, 네 번째군요. 자, 그래도 오랜만에 하니까 뽑기 재밌네요. 자, 오늘은 기분이 좋아. 빨간색이 또안 나오네. 아, 미치겠네요. 이거 뭔가요? 미쳤나요? 야, 이거 약 올리는 건가요? 그래, 어디 한번또 줘봐라. 자, 레전드 영상 한번 만들어 보자.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 게임이라 생각하고 해야죠. 아우, 이거 뭐 출혈이 큰데요. 빨간색 두 개? 미쳤네요. 넷마블 죽여버리고 싶네요, 진짜.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최고의 소설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신다고요? 구멍 프로젝트입니다. 왜 최고냐고요? 제가 썼으니까요. 나와라 빨간색. 넷마블 응 아냐 이러는 것 같네요. 이 녀석들. 야, 니네 진짜 좀 확률을 좀 너무 많이 만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니? 이게 말이 되니? 자, 아이유짱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베스 타이얀나 와라 딴딴딴딴. 와, 아이유짱도 안 되나요? 역시 아이유짱 좋습니다. 아, 만렙입니다. 만렙입니다. 한여름 밤에 외쳐 만렙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이거나 드셔 이런 겁니까? 아이, 진짜 이 나쁜 놈들. 자, 감사합니다. 아이유짱. 그래도 아이유짱이 물꼬를 텄네요. 자, 동리형과 매연이 외칩니다. 비지컬 비지컬 서서 CD가 안 나갔어. 아, 이거 어쩌면 좋아요. 오늘 완전 개망이네요. 스킵. 와, 이거 오늘 왜 이러나요? 자, 오늘 지금 페스트 한 개입니다. 미쳤습니다. 자, 이거 감정 조절이 안 되는데요. 멘탈이 나갑니다. 멘탈이 나가요. 자, 우리 영웅 싼두바쿠상 도와주세요. 난 점프할 수 있고 넌 점프할 수 없어요. 멍청한 녀석스. 아, 안 돼. 싼두바쿠상도 끝났군요. 아, 미치겠네요. 야, 오늘 왜 이러나요? 뭐 레전드 찍어주십니까? 응, 안 돼. 이런 걸좀 보여주고 싶으신 건가요? 자, 대세 기운을 따라봐야 되겠죠. 과거의 대세, 비 형님이 생각나네요. 자, 오랜만에 외쳐볼까요? 아이유짱이 됐거든요. 자, 비 형님도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헌드레드 달러 빌 빨간색. 안 돼. 안 돼. 아, 이거 뭐, 놀리나요? 사면봉이네요, 사면봉. 앞에 것만 하나 딱 바뀌는 거. 불쌍한 녀석스, 뭐, 바이스 주고, 뭐 하는 거니, 너네 지금. 아, 자, 이렇게 해서, 자, 마지막까지 왔군요. 자, 마지막은 언제나 똑같죠? 자, 민태풍의 회전 페어리슈! 띠리리리, 빨간색! 와, 미쳤네요. 와, 이거 실합니까? 아, 이것들이 장난하나? 야, 넷마블 등장하면 원펀치 쓰리강냉이 하고 싶네요. 아우, 이 자식들,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열심히 모아서 다음 뽑기 영상으로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기분이
영 안 좋네요. 자, 열심히 모아서 또 100개 모으면 또 뽑기 영상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